그로부터 며칠 후 살림밖에 모르던 아내에게 수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. 여보, 나 돈 좀 주면 안 돼? 돈? 저번에 생활비 줬잖아. 그걸로 써. 아이, 그 돈 말고 나 한 300 정도만 더 줄 수 있어? 뭐? 이 여자가 갑자기 그런 큰 돈이 왜 필요한데? 아니, 나도 옷도 좀 사 입고 화장품도 사고 싶어서 그런다. 갈 데도 없는 사람이 그런 걸 왜 사는데? 바람이라도 났냐? 뭐? 바람은 무슨? 그리고 나 갈 데 많거든? 허기나, 아무튼 허튼데 돈 쓴 생각 하지도 마. 그런 돈 줄 돈 없으니까 간다. 어렵게 꺼낸 얘기에 돌아온 것은 남편의 무시와 질타뿐. 결국 돈을 구하기 위해 하은 씨는 대부업체에 손을 내밀었습니다. 저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요. 저 같은 주부도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? 그럼요. 해드려야죠. 얼마나 쓰실 건데요? 많이는 아니고. 그나저나 하은 씨는 이 큰 돈을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? 잠시 후 수중에 돈이 생길 때마다 하은 씨가 찾은 곳은 바로 마트였습니다. 그리고 어김없이 그녀 앞에 나타난 사람은? 오늘은 좀 많이 늦었네요. 많이 기다렸는데. 들어가실까요? 수시로 약속을 잡고 수상한 만남을 갖는 두 사람. 세상 물정 모르던 순진한 전업주와 하은 씨의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차마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비밀이었습니다. 마트 관계자만 드나드는 구석진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손님과 직원의 은밀한 거래. 하은 씨, 상당히 위태로워 보이는데요. 그럼 또 연락 주세요, 사모님. 네. 점점 빠져나올 수 없는 진흙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. 한 가지 확실한 건 하은 씨는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런 위기의 주부는 비단 하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그 무렵 돈을 싸들고 사무실을 드나드는 여인들이 많았는데 그 덕분에 석현 씨의 가게 매출은 점점 늘어났습니다.